안녕하세요, 선쇼입니다. 구독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모래를 먹으러 포항 가는 길에 주행 촬영을 했는데 갑자기 6월 중순쯤 향상된 오토파일럿 EAP가 출시됐어요. 그래서 내용을 수정해서 일부 재촬영을 했고 먼저 의견을 주신 제이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FSD 옵션을 넣어서 출고했고 20년 3월에 인도받아서 4만 킬로미터 정도 운행을 했는데 일단 현재는 FSD와 EAP의 차이는 없고 똑같아요. 하지만 향후에 FSD는 출시 예정인 기능들이 있는 거고 EAP는 현재 기능까지만 사용을 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시 예정은 2년 전에도 출시 예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기존 FSD 구매자들은 뭐지? 약간 이런 상황이 됐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차이가 없지만 출시 예정인 신호등이랑 표지판 제어나 시내 주행은 FSD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저는 FSD지만 현재는 기능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EAP라고 하고 EAP로 포항까지 주행하면서 2년 사용 후기도 얘기해보고 나머지 EAP 기능도 전부 사용해볼게요. 기능을 잠깐 얘기하면 일단 EAP 옵션을 구매하지 않아도 지금처럼 기본적인 오토파일럿 주행은 가능해요. 오토파일럿은 주행 보조장치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하고 핸들도 잡고 있어야 합니다. 핸들과 페달 조작은 차가 하고 있는데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참고로 저희는 원래 이런 합류 구간에서는 혹시 모를 상황 때문에 대부분 오토파일럿을 풀고 직접 운전을 하는데 지금은 촬영 중이라 그냥 풀지 않았고 테슬라가 잘 합류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오토파일럿 기능도 OTA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좋아지기도 했다가 나빠지기도 했다가 아무튼 여기까지가 테슬라의 기본으로 탑재된 오토파일럿 기능입니다. 이제 여기서 차선까지 자동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향상된 오토파일럿 EAP 옵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잘 안 쓰지만 사실 이게 지금 한국 기준 EAP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목적지를 찍으면 알아서 주행하는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 NOA 기능이 있어요. 정속 주행을 하다가 앞에 저속 주행하는 차가 있으면 추월하기 위해 알아서 차선을 변경하고 IC도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은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몇 가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속도 기반 차선 변경은 매드맥스 쪽으로 갈수록 추월을 더 많이 합니다. 차선 변경 전 승인 대기는 차가 혼자 알아서 차선을 변경하는 모드와 차선 변경 시도는 차가 하지만 내가 승인을 해줘야지만 차선 변경을 하는 모드가 있어요. 지금은 차가 알아서 차선을 변경하는 모드인데 저는 제가 승인하면 차선을 변경하는 모드가 심리적으로 안정돼서 이 모드는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NOA 설정을 속도 기반 차선 변경은 보통으로 하고 차선 변경 전 승인 대기는 예로 하고 갈게요. 지금처럼 차가 변경하겠다고 하고 나도 변경 OK일 경우에 깜빡이를 아래쪽으로 내리면 차선 변경을 합니다. NOA는 이 사각지대 카메라 화면이 OTA로 업데이트 되면서 더 편해졌는데 테슬라가 차선 변경을 하겠다고 할 때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줘요. 물론 차선 변경이 가능할 때 알아서 잘 들어가지만 그래도 당연히 더블 체크는 해야 되니까 예전에는 사이드 미러를 봤다면 지금은 사각지대 화면을 보고 승인하면 돼서 확실히 더 편해졌어요. 방향 지시등을 넣기 전에 미리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각지대 화면을 보고 괜찮다 싶을 때 승인하면 깜빡이를 넣으면서 차선 변경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IC 구간을 빠져나갈 때는 승인 여부 상관없이 붙지 않고 그냥 혼자 갑니다. 지금 혼자 왼쪽 초록색 차선으로 간 거예요. IC 구간도 혼자 잘 빠져나가지 저는 NOA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모든 IC 구간을 100% 다 잘 빠져나가는 건 아니기도 하고 이건 그냥 제 성향인데 혹시 모를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저는 오토파일럿을 쓸 때도 IC 구간은 직접 운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원래는 제한 속도로 가는 게 맞는데 보통 다른 차들 흐름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오토파일럿이든 NOA든 무조건 제한 속도로 가기 때문에 제한 속도로 가는 게 당연히 맞지만 다른 차 흐름 상관없이 계속 가면 오히려 사고가 날 것 같아서 그냥 흐름에 맞춰서 직접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차선 변경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깜빡이만 넣으면 되니까 굳이 NOA가 필요 없더라고요. 또 저희는 주로 경부, 영동,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타는 것도 NOA를 잘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경부나 영동 같은 경우에는 버스 전용 차로를 아직 인식 못해서 이런 식으로 틈만 나면 1차로로 가겠다고 합니다. 물론 오토파일럿으로는 1차로로 주행은 안 하지만 지금처럼 버스 전용 차로 주행 가능 시간일 때는 주행할 때가 있는데 버스 전용 차로를 인식하지는 못해요. 인식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는 소문은 있는데 어쨌든 현재는 안 됩니다. 물론 차선 변경 전 승인으로 해두고 승인을 안 하면 안 가지만 뭐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 깜빡이 넣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부 내륙의 경우에는 2차로라 오토파일럿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너무 느린 화물차만
차선만 아니면 그냥 추월 없이 2차로로 쭉 가는 게 편한데 테슬라는 계속 차선을 변경하겠다고 하지 1차로에서 차는 빠르게 달려오지 그래서 저는 중부 내륙에서는 NOA를 쓰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런 여러 이유들로 저는 NOA 말고 필요할 때 차선을 변경하는 게 더 편한 건데 이것도 그냥 성향인 것 같아요. 물론 NOA 기능을 쓰면 핸들 잡고 전방 주시만 잘 하면서 가다가 차선 변경을 하겠다고 할 때 OK이면 그냥 승인만 해주면 되고 IC도 한 번 잘 빠져나가는 곳은 계속 알아서 잘 나가기 때문에 좀 더 편하기는 합니다. 잘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하게 잘 쓸 테고 제가 안 쓰는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NOA보다 자동 차선 변경이 더 편해서예요. 참고로 오토파일럿은 주행 보조장치이기 때문에 100% 신뢰를 해서는 안 되고 저희는 2년 4개월 동안 조금이라도 위험할 것 같으면 바로 오토파일럿을 풀고 직접 운전했는데 큰 오류는 다행히 없었고 이렇게만 해도 운전 피로도는 굉장히 줄어듭니다. 오토파일럿은 매뉴얼에도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에서 사용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시내 주행 시 작동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위험하기 때문에 시내 주행은 미국처럼 FSD 베타 기능을 추가해주면 그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은 EAP든 FSD든 자동차선 변경이나 NOA 기능은 시내주행을 주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 운전이 많은 분들이 더 유용할 거예요. 이제 나머지 EAP 기능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자동주차 기능입니다. 이것도 저는 잘 안 쓰는데 일단 예전에는 초음파 센서만을 이용해서 주차를 했기 때문에 차와 차 사이만 주차 가능한 상황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4분기에 업데이트로 초음파 센서와 카메라를 이용한 자동주차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제 주차선도 인식합니다. 주차장을 지나가면 자동주차가 가능한 상황일 때 화면에 피가 뜨는데 작년 4분기 전에는 이렇게 주차 공간이 쭉 비어있는 경우에는 주차 가능한 상황으로 안 떴어요. 업데이트가 되고 이제는 이런 경우도 주차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을 하는데 모든 상황에서 자동주차가 다 인식이 되는 건 아니고 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피가 뜨는 경우에는 내가 주차할 곳에서 피를 누른 다음에 후진 기어로 바꾸고 시작 버튼을 눌러주면 자동주차를 시작합니다. 후기들을 보니까 뒤로 덜 들어간다든지 스토퍼나 턱을 넘어가려고 한다든지 그럴 때도 있길래 혹시 몰라서 브레이크 위에 발을 올려두고 있어요. 여기가 스토퍼는 없고 뒤에 턱이 있는 주차 공간인데 덜 들어가지도 않고 부딪히지도 않고 주차 라인에 맞춰서 주차는 잘 하더라고요. 그러나 너무 느리지 않습니까? 저는 성격이 좀 급한 편이어서 이 기능도 안 써요. 심지어 지금 이건 평소에 비해서 버벅대지 않고 그나마 빠르게 주차하고 있는 거고 또 설명서를 보면 자동 주차 제한 상황들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벽이나 기둥에 직접 인접한 경우가 있어요. 저희 집 주차장이 두 대씩 주차하는 구조라 주차 공간마다 기둥이 있어서 불안하기도 하고 주차하는 게 느리기도 하고 뭐 그래서 저는 자동 주차 기능은 아예 안 씁니다. 다음은 차량 호출 기능인데 좁은 주차장에서 먼저 내리고 차를 후진하거나 전진하는 기능이고 이 서먼 기능도 저는 잘 안 쓰긴 하지만 그래도 좁은 주차 공간에서는 꽤 유용하게 사용해요. 핸드폰 키로도 할 수 있는데 키팝이 반응 속도가 좀 더 즉각적이긴 합니다. 핸드폰 키나 키팝으로 차량 밖에서 할 수도 있고 내리기 전에도 할 수 있어요. 전진 또는 후진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차 라인을 맞춘 후에 기어는 P에 두고 P버튼 빠르게 두 번. 전진 또는 후진 누르고 내린 다음에 문을 닫으면 후진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쿨하게 가버리면 안 되고 베타 기능이기 때문에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언제든지 차를 멈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동주차 기능처럼 덜 들어갈 수도, 스토퍼나 턱을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후기들을 보면 기둥이나 차 앞에 내가 서 있는다든지 기타 상황에 따라 핸들을 틀어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저희 집 주차 공간은 좀 넓은 편이기도 하고 자동 주차랑 마찬가지로 기둥 때문에 이것도 저는 잘 안 쓰지만 이 기능은 좁은 주차 공간에서 모니터링 잘 하면서 사용한다면 충분히 유용한 기능이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차량 호출 기능인데 멀리 있는 차를 내가 있는 위치까지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이건 GPS가 잘 잡히는 주차장이어야 하고 65m 이내에 위치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해요. 앱으로 차량 호출을 눌러서 불러올 곳 위치를 맞추고 목표로 이동을 누르고 있거나 내 위치로 이동도 가능한데 사실 부르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게 빠르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아예 안 써요. 느리기도 하지만 GPS 기반이라 우리나라는 지하 주차장이 대부분이니까 잘 못 쓰기도 하고 후기들을 보면 긁거나 이런 사고 사례도 간혹 있어서 저는 아예 안 씁니다. 정리를 하면 구매하신 분들은 당연히 운행 환경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자동차선 변경, 서먼,
NOA 정도까지는 잘 쓸 것 같아요. 그리고 EAP가 출시되면서 물론 더 이상 추가되는 새로운 기능은 없지만 지금은 FSD 기능이랑 완전히 동일한데 가격은 FSD의 반값인 45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FSD 구매는 할 필요가 없긴 합니다. 다만 FSD는 향후에 시내 자동주행까지 가능한 건데 이 시내 자동주행이 가능한 베타까지 풀린 미국의 경우를 보면 가격이 계속 올라서 12,000달러, 지금 환율로 1,500만 원이 넘고 한국은 모델3 출시일부터 보면 77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지금까지 딱 한 번 인상됐어요. 그런데 언제 베타가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걸 대비해서 미리 FSD 구매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FSD나 EAP 구입 여부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성향이 랑 운행 환경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속화도로나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장거리 이동이 많은데 차선 변경이 번거롭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것도 사실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랑 다르게 차선 변경은 내가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성향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계정 귀속이 아니라 차량 귀속이기 때문에 오래 타지 않고 기변을 할 거라면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이 괜찮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